아, 오늘 날씨가 영하 12도 정도 되는데 자전거를 타면 아마 체감 온도는 한 15도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오늘 쉬는 날인데 집에 있기 뭐해서 한번 동네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근데 어제 눈이 와가지고 녹은 데는 녹았는데 녹지 않은 곳은 눈하고 얼음하고 같이 섞여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조심스럽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24단 기어가 앞에 그 크랭크 쪽에 있는 그 체인링이 두 개가 있고 뒤에가 스크랩도 숭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언덕 올라갈 때나 산에 올라갈 때는 12단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에 갈 때, 그리고 경사가 심한 데를 갈 때는 요 첼로를 가고, 이제 약간 평지 갈 때는 내리다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 저기 걸릴 것 같더라. 아이씨, 어디 걸린 거지? 큰 데는 다친 데가 없네. 기가 막히네. 요게 살짝. 야, 너나 나나 운이 좋다, 오늘. 눈이 다 녹았겠다. 다 녹았다. 가자. 낙법 한번 했으니까 가자. 얼음이 있을 때는 핸들 조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프라이링도 하지 말고 가던 힘으로 보자리를 딱 벗어나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는다던가 핸들을 조향을 한다든가 페달을 심하게 밟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우니까 안아줄 때도 하시네. 파크 골프. 저 왕수성 끝나는 부분 전망대까지만 갔다 올려줍니다.
없네. 이쪽으로 이어진 자전거 길은 뭐 한강 그 수속도 가기 전에 이게 뭐야 토평교에서 자이드에서 올라가시면은 태계원 직접으로 해서 대학서 이원지 쪽으로 해서 수목원 광릉 수목원으로 해서 축소고기인가요? 축소 건물도 있는 자리. 그래서 의정부로 해서, 의정부에서 중앙차 타고 다시 도봉, 상계, 중계, 하계로 해서 중앙차로 해서 중곡동으로 해서 이제 한강으로 연결되는 길 중에 이 일부인데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여기로 이 길을 이용하지만은 그래도 한강 자전거길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오지 않는 길이라 이쪽은 좀 한가합니다. 대부분 다 수석동으로 해서 덕도로 해서 팔당 양수리 양평으로 해서 뭐 더 가시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가셔서 전철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길로 해서 여주 이포보 여주보 해서 강천성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맑은 은길산역 맑은광장에서 대성리 청평 가평 강촌 요 코스로 가서 춘천까지 가시고 있고 가평에서 화학산을 넘어가지고 카라멜 고개를 넘어서 포천으로 광릉내로 해서 넘어오신 분도 있고 화학산으로 해서 저기 지금 겨울이라서 자전거도 많이 안 타실 것 같고 공기도 많이 나고 못하겠죠? 야 아까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네 공기도로 타이어에 눈이 많이 묻을 줄 알았더니 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다. 바람을 입고 추위를 견디면서 추위를 맞아가는 사람이 매력도 자전거의 매력입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스노우 라이드 산에서 스노우 눈이 많이 왔을 때 수분이 많이, 물기가 많이 함유된 그런 눈이 왔을 때는 소리가 좋아요. 타이어에서 꼬득꼬득 소리를 나면서 올라갈 때는 진짜 기분 좋죠. 스노우 라이브.
예쁘네요. 아니 아까 거기서 넘어지질 않는데 앉는 곳인데 오늘 이상하게 오신 것 같은데. 와 오늘 수백 도 넘는 길인데 아 오늘 걱정이 안 되네. 절대로 자전거 타다 까불면 안 돼. 무슨 운동이든 하다 까불면 안 돼. 날씨가 좋은 봄이면은 저기 전망대에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저기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니 너? 여기 그림자가 있으니까 여기 눈이 안 나오나? 미운나루까지 갔다 올까? 미운나루까지? 미운나루까지 가 봅시다. 자전거가 한 대도 안 보입니다. 오늘 춤나게. 아, 그리고 오늘 평일입니다. 평일. 아, 저는 수고하기 때문에 오늘 타는데, 제가 오늘 쉬니까 오늘 평일인 줄 알았어요. 휴일 아닙니다, 오늘. 저만 쉬입니다, 저만 휴일. 여름 휴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월말까지 써야 되는데, 안 쓰다가, 일단은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휴가를 겨울에 쓰고 있어요. 아, 미움나루 고개, 일명 최찬의 고개 올라갑니다. 아, 열을 좀 올리고 끝까지 다 올렸습니다. 24단. 아, 여유가 있네요. 확실히. 언덕 올라갈 때는 12단보다는 24단
so good. 여유있게 올라왔습니다. 한강 632 스트리트 커피숍 석담 한숨 보석방으로 가요. 카페 666 아싸 프레드 머큐리 노래가 나오네요. 레디오 가가 아, 여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 요 앞부분 사고. 사고 다발죠. 왜 여기가 사고가 많은지. 아, 알 것 같아요. 저기서 내려 쏘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어야 되니까 거기서 슬리피 나가지고 실려가는 곳. 사람 실려가는 곳. 아, 손꼽이, 엄지손가락이 시럽습니다. 아, 참 추워, 오늘 날씨가 춥기 추운가 봅니다. 야, 엄지손가락이 진짜 차갑네.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운동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와서 한 30, 40분도 타고 내려야지. 좀 개운하지. 운동을 안 하면 찝찝해가지고 하루 종일 지날 것 같아서 잘 타고 나왔습니다. 오, 이건 뭐야. 막혔네. 착. 아, 미운 날의 정상. 밀성 박씨 선영 입구. 야, 밀양 박씨 들어봤는데 밀성 박씨 처음인데요. 아, 다 왔습니다. 이곳은 급경사 위험 구간입니다. 안 내려가요. 속도를 줄여주세요. 예. 다시 미음나루 조말생 신도비.
아...